국내 수요까지 확인된 최신 미니밴이 7인승 롱휠 베이스 모델을 공개하고 고성능 GTX 트림과 상용차 버전까지 공개됐습니다.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국내 판매 여부까지 거론되는데 압도적인 공간과 디자인, 강화된 스펙,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경쟁력에서 요즘 고생하는 폭스바겐이지만 아이리버즈는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7인승 롱휠 베이스 그리고 고성능 모델까지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지금까지의 전기 밴드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에 MEB 순수전기 플랫폼을 사용한 버즈가 그만큼 돋보이는데요. 상용 버전을 포함한 기본형의 전장은 4712mm이고 7인승 롱휠 베이스는 여기서 25cm가 늘어난 4962mm 미터의 전장입니다. 이는 펠리세이드와 동급의 전장이죠. 휠베이스 역시 각각 2988mm, 3239mm로 차이가 큰데 7인승 모델의 휠베이스는 카니발보다도 15cm 긴 수준입니다. 전면부에선 과거 마이크로버스를 오마주한 티가 팍팍 나는데요. 클래식한 투톤 컬러와 큼지막한 엠블럼이 보이고 북미형은 엠블럼에 빛이 들어옵니다. 날렵한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첨단의 맛을 내죠. 자그마한 후드를 열면 워셔액을 넣을 수 있네요. 범퍼부의 경우 마름모 구멍이 숭숭 뚫린 비교적 온화한 모습이지만 고성능 GTX의 경우 검게 칠해진 그릴부와 좌우의 날카로운 조형들이 스포티한 맛을 내죠. 이 GTX 트림의 경우 1984년 포르쉐 911의 엔진을 넣었던 T3 미니밴이 있었던 만큼 꽤 근본 있는 모델이네요. 측면에선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 탐스럽습니다. 짧은 오버행 덕분에 마치 디자이너의 스케치를 보는 듯한데요. D필러를 제외하고 모든 필러를 검게 칠해 미래적인 느낌을 냈습니다. A필러는 두 개로 쪼개져 실내 공간감이 넓어지고 사각지대도 방지했죠. 헤드램프에서 이어진 캐릭터 라인이 상하단 컬러를 나누는 게 아주 클래식하지 않나요? 7인승 모델에선 뒷문이 약 25cm 길어진 만큼 휠베이스도 덩달아 늘어나 훨씬 늘씬하네요. 이 2열의 창문에는 독특한 사각형 하나가 눈에 띄는데 이는 실내에서 열 수 있는 부분으로 7인승 모델만의 차별점입니다. 일반 5인승은 2열 창문을 열 수 없게 고정돼 있죠. D필러의 세 줄 라인은 클래식 마이크로버스의 공기 흡입구를 오마주한 디테일이네요. GTX에선 ID4가 그랬듯 보다 큰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기대됩니다. 후면부에선 큼지막한 유리창과 커다란 엠블럼 그리고 일자로 이어진 테일램프가 안정감을 주죠.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실내부터 친환경 소재까지 산뜻한데요. 외관 컬러와 통일도 가능하며 차후 공개될 GTX 트림의 실내는 형제차들처럼 검고 스포티한 컨셉트가 될 예정입니다. 작은 디지털 클러스터는 최소한의 정보를 보여주지만 최대 12인치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시원합니다. 공조기 컨트롤은 하단 베젤에 몰려있기에 비교적 간편하죠. 컬럼식 기어봉은 클러스터에 붙어있기에 중앙의 센터 콘솔은 분리가 가능하네요. 개방식 컵홀 폴더를 비롯해 다양한 수납 공간이 숨어있죠. 2열의 경우 슬라이딩부터 리클라이닝까지 자유로운 좌석 이동을 지원하며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줍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 탑재되죠. 7인승 모델에만 있는 3열의 경우 전기차답게 체급 이상의 공간을 만들어냈으며 성인 남성도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1.5제곱미터의 거대한 썬루프는 역대 폭스바겐 중 가장 큰 사이즈죠. 음석 임식으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는 기본 306리터지만 이 3열을 폴딩 시 2469리터를 만들어냅니다. 이 실내 곳곳에 자그마한 자동차 그림들이나 병따개 등 재미있는 이스터에그들이 많네요. 세 번째, 제원입니다. 기본형은 82kWh 배터리로 201마력이고 7인승은 85kWh 배터리로 286마력인데요. 7인승엔 히트펌프가 적용됐습니다. 내년 출시할 4륜구동 GTX 모델은 339마력을 발휘할 예정이죠. 기본형의 주행거리는 국내 기준 300km 중반대, 7인승은 국내 기준 430km
30km 전후로 예상됩니다. GTX 모델은 소폭 하락하겠죠. 초급속 충전 시 5%에서 80%까지 30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네요.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2만 대가 넘게 예약됐던 버즈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7인승은 내년부터 본격 판매에 나섭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 공장까지 가동 예정이고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국내 출시는 시간 문제라는 시선이 지배적이고 폭스바겐 코리아 역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상업용 버전이 한화 약 6,300만원, 일반 5인승 버전이 한화 약 9,000만원이기에 7인승은 1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네요. 카니발 하이 리무진 그리고 국내 판매를 앞둔 토요타 알파드가 딱 이 가격대인데 과연 여러분의 지갑을 버즈가 열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하종 스파이셔제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